가장 먼저 이슈 파워,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다뤄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임순재 대표와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. 자, 불붙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전쟁. 최근에 이 배터리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배터리 품질 확보를 위해서 이제는 소재도 자체 생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현황과 그리고 이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, 그리고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는 안 사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산다,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주도주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현황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 뭐 2차전지 쪽은 일단 주도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뭐 시장 자체가 미래 성장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이렇게 이제 미래 주도 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네. 향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실질적으로 봐도 이제 작년에는 300만 대 정도 예상을 했다가 올해는 뭐 620만 대까지 지금 이제 출하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일단 뭐 그 관점에서 이제 6월 달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59만 대가 이제 출하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출하량 자체, 전기차 출하량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이제 두 배 정도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특히 뭐 2차 전지는 뭐 그 수치상으로도 나오는데요. 올해 이제 수출이 7월 달 이제 수출 동향이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5월 달에 이제 2차 전지는 32%가 늘었고 6월 달 39%, 그다음에 7월 달 31%가 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30% 넘는 그런 이제 높은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7월 이제 그 수출 자체가 원체 뭐 11개월 연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. 상당히 뭐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11개월째 연속 지금 수출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그 생산량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량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제 소재 부족 현상은 아마 2025년까지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지금 이제 방금 이제 화면에서 나왔는데 각 소재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양극재 부분이 가장 이제 크게 이제 부족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장 양극재가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관련된 부분이 이제 조금 수요 공급이 조금 많이 좀 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이런 이제 소재 확보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존에 이제 기존에도 이제 자체 생산이 일부를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물량을 이제 외주를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관련된 걸 자체 생산을 해도 규모의 경제를 이제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. 또 이제 자체 생산을 통해서 그 외주 업체의 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뭐 겸사겸사, 그러니까 일거양득의 네. 그런 효과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은 배터리 업체들이 실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는 건가요?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? 네, 일단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많이 생산을 안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양극재 같은 경우에 LG 그 화학에서 생산한 양이 한 30% 정도 되거든요. 네네. 근데 그 양 자체 나머지 70% 이제 외부에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면 향후에 이 추세를 좀 더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LG 그룹 입장인 거죠.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LG 화학이나 그다음에 또 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지만 그 배터리 사업 부분 자체를 이제 분사를 하려고 했거나 또 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이렇게 분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분사에 나가는 거는 조립 관련된 부분이 분사에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배터리 소재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회사에 이제 그냥 있게 되는 거고요. 그 기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을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있고요. 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매출이 어느 정도
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든다라는 것 자체는 안정적인 수요처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네.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STM이라고 이제 100% 자회사에서 이제 양극활 물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설비를 전부 다 양도를 했습니다. 기존에 만들었던 것도 이제 다 양도를 했고요. 그다음에 네. 또 에코프로 BNB와 이제 조인트 벤처 형태로 해서 이제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25년까지 배터리 소재 관련된 부분에 한 6조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양극재 생산 능력을 뭐 지금 한 4만 톤 정도 되고 있는데요. 그걸 26만 톤까지 한 6.5배 정도 지금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 이제 분사 얘기가 뭐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분산되고는 있지 않지만 계열사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된 사업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뭐 SK IET나 SK 넥실리스,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2차 소재 부분을 상당히 이제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이렇게 뭐 네. 네. 배터리 업체가 내재화해도 그래도 소재 업체한테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유 중에 하나는 배터리가 아무리 내재화를 한다라고 해도 그거보다 빠르게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그 소재는 2025년도까지는 부족할 것이고 그 이후도 아마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부족한 현상이 조금 줄어드는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소재 관련 업체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네.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에코프로 BNB나 그러니까 LNF 같이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뭐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